뉴욕 한인봉사센터가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지원 정보를 알 수 있는 재난복구 정보박람회를 20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순회 접수를 실시합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뉴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이 5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승인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i, I'm Dr. Easterling from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know some of you are still deciding whether to get the COVID-19 vaccine or not. I hear the concerns at community events, on social media, and even from my own family and friends. And I am hoping that in conversations with people you trust, that you are getting the information you need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But I continue to be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people who remain unvaccinated. And we know the reality that communities of color we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COVID-19. Yet, we see some of the same disparities with who has gotten vaccinated. People of color continue to have some of the lowest vaccination rates, increasing the chances that our communities and our loved ones will be hospitalized or die. If you haven't gotten your vaccine, have a conversation with someone you trust so that we can stop being the most affected, but the least protected against COVID. Thank you. Boom, boom. 응원해주세요. 우리 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지원 정보를 알 수 있는 재난복구 정보 박람회를 20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퀸즈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재난복구 정보 박람회에는 연방, 주, 그리고 시에서 20여 개의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물론이고 연방중소기업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뉴욕시 재난관리국, 소방국, 청소국 등 20개가 넘는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재난지원금 신청, 렌트지원, 세입자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 소상인 지원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케빈조 KCS 이민부서 부디렉터는 연방재난관리청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마감일이 연장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은 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익스텐션 했어요. 12월 5일 날까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행사 통해서 마지막 푸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FEMA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기본적인 이니셜 스텝을.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answer 할 수 없는 전문가가 필요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런 행사 통해서 FEMA를 직접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 행사 통해서 FEMA 직원들하고 directly 상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놓은 거죠. 이날 박람회에서 KCS 직원들은 영어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가정상담소, 퀸즈 YWCA, 인권센터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도 참석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순회 접수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순회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회 접수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퀸즈 뉴욕 한인봉사센터,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양마트 플러싱 매장,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뉴욕 한인봉사센터 퀸즈 플러싱 시니어센터 등에서 실시됩니다. 신고,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번호와 영문 및 한글 성명, 연락처, 국외 거소 등이 필요합니다. 김호택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이번 달에 편의를 위한 순회 접수가 많이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길 바라며
여권 번호 등의 서류 지참도 잊지 말기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장 순회 접수를 10월 중에 9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권 번호를 아니면 여권을 챙겨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쉽게 신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주소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최종 주소지를,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생년월일, 부 또는 모 성명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소개 안에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회 접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뉴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일, 이달 29일까지 뉴욕시 공무원 16만 5천 명은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주 1회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체 방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뉴욕시 공무원이 뉴욕시가 운영하는 접종센터에서 1차 접종을 받을 경우 $500를 지급하기로 한 반면 미접종자는 접종 때까지 무급 휴가 명령을 내립니다. 백악관이 5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승인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백악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다음 달 2에서 3일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5에서 11세 대상 백신 접종을 승인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연방식품의약국은 화이자가 제출한 5에서 11세 아동 대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으며 FDA 전문가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는 오는 26일 이 사안을 놓고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 휴가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방안이 승인되면 2,8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12세 이상에 대해서만 코로나19 접종을 하고 있고 5에서 11세는 아직 당국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5에서 11세 어린이 상대 백신 접종이 승인되면 전국 소아과와 약국 등을 통해 광범위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전국 소아과 및 1차 의료시설 2만 5천 곳을 포함해 100곳 이상의 어린이 병원 등에서 접종을 지원합니다. 백악관은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백신 안정성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자, 의사, 지도자 등 신뢰받는 이들이 접종 권장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보건당국이 부스터샷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연방식품의약국이 화이자와 모더나를 두 차례 완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 중 부스터샷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의 확대를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이처럼 부스터샷 대상을 급속히 확대한 것은 돌파 감염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커네티컷주 예일대병원이 백신 미접종 의료진 등 90여 명을 전격 해고했고 뉴저지주의 한 종합병원도 118명을 해고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정부 발주 사업을 수주한 민간기업도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제너럴 일렉트릭과 철도회사 유니언 퍼시픽도 오는 12월 8일까지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600 이상의 현금 입출금 내역을 연방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조치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연 $600를 초과하는 개인은행 계좌 거래 내역의 IRS 보고 의무화를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무 보고 대상을 연 $600에서 $10,000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직장인의 급여, 사회보장연금 등 연방정부 지원금은 $10,000 보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600달러 이상 보고 의무화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백악관도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소득층 탈세를 감시하기 위해 이 같은 보고 의무를 추진했으나 개인 사생활 침해 및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만 달러 이상 보고 의무화도 의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해외 접종자에게도 한국 내 접종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던 한국 정부.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방역 당국은 해외 접종자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SBS 정영훈 기자입니다. 최근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 영주권자 이모 씨. 지역보건소에 격리 면제서를 제출했지만 도착한 뒤 며칠이 지나도록 방역용 QR코드는 받지 못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서 받고 입국하면은 보건소에 등록하면 QR코드 바로 주는 줄 알았는데 일단 보건소 직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눈치였고요. 지난 7일부터 격리 면제서가 있으면 한국 내 백신 접종자와 같은 혜택을 준다고 발표한 한국 정부. 하지만 정작 방역을 담당하는 지역보건소는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니까 자가격리 면제서를 이메일로 보내라 그래서 이메일로 보냈는데 지금 아무런 답이 내용이 없어요. 답장도 없고 답답할 따름이네요. 한국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을 경우 격리 면제서와 상관없이 한국 내 접종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한국 여권 소지자, 즉 한국 국적자로 제한했습니다.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격리 면제서가 없이 한국 입국한 사람들도 보건소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 입국할 때는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이 조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에만 해당됩니다. 한국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는 좋지만 좀 더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뉴욕시가 연간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판매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스카스트링건 뉴욕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직장인들이 원격 근무 등으로 인해 직장 근처에서 소비가 줄고 주거지 근처에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뉴욕시 판매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만약 뉴욕시 직장인 50만 명이 일주일에 3회만 출근하게 되면 뉴욕시 소매 매출이 16억 달러 줄고 이에 따라 판매세가 연간 1억 4,600만 달러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뉴욕 거주자는 11만 명으로 이들도 직장 근처가 아닌 주거지에서 소비하게 되므로 이들로 인한 소매 매출 증가가 3억 5천만 달러로 이에 따라 판매세가 연간 3,500만 달러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원격 근무로 뉴욕시 직장인의 판매세는 1억 4,600만 원 줄어들고 뉴욕시 외 지역 직장인의 판매세는 3,500만 달러 증가해 결국 1년에 1억 1,100만 달러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비자 발급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 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3년간 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19일 제외 공관 비대면 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 베트남 대사관 등 10개 공관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929명에게 비자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들 929명 중 베트남인 6명이 올해 4월 감사일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도 체류기관이 경과하면 불법 체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8년 5월 15일 베트남인 A씨의 한국어 연수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유학 목적이 불분명하고 신청 서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주 베트남 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했고 대사관은 법무부가 거부한 사실도 제대로 모른 채 7월 17일 비자를 발급해 9월 3일 한국에 입국한 뒤 현재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베트남 여성인 B씨도 2018년 1월 10일 법무부로부터 사증 발급 불허 이력이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B씨는 베트남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A씨와 같은 날인 7월 17일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비자 발급이 잘못된 것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통합사증 정보 시스템에 인증서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발급 불허 사유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입가를 속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뉴욕 한인 의료업자가 5만 달러를 지급하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지난 18일 의료업체 퀸 어페럴 대표 최모 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서 의류를 미국으로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낮게 조작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6년 이미 한국으로 귀국했고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5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또 지난 2019년 3월 26일 퀸 어페럴이 수입한 의류를 팔아온 도매상 바이어 캘리포니아도 관세 포탈 혐의로 적발돼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사건은 퀸 어페럴에 근무하던 직원이 공익 제보자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의 항구이자 태평양 지역의 무역 관문인 LA 항만에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18일 기준으로 로스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 입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선이 무려 157척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등 아시안 지역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이들 두 개 항만은 입항 대기 화물선이 한때 80척에 달했다가 50여 척으로 줄었으나 연말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컨테이너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이 두 개 항만에 도착할 예정인 컨테이너선이 45척에 달해 자칫 하역되기 컨테이너선이 200척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주 백악관에서 물류대책회의를 열고 이 두 개 항만을 24시간 가동해 물류 대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연말을 맞아 컨테이너선이 물밀듯이 들이닥침에 따라 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연일 156만 건으로 지난 8월보다 1.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전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서 21명이 탄 MD-87 제트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으나 탑승객 전원이 목숨을 건지는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유료 온라인 동영상 업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에 힘입어 3분기 유료 가입자가 438만 명 급증했으며 이는 월가 추정치 386만 명보다 15% 정도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제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돌파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뉴욕 시내 120여 개소에서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가스를 테스트하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 발생한 보석상 4군데 연쇄 절도 사건과 관련해 뉴욕시경이 동일 인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CCTV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커네티컷주가 19일부터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자 첫날 하루 만에만 수천 개의 도박 사이트가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관광객 방문을 달갑게 보지 않던 하와이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해 하와이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재건 작가가 2021 아트엑스포 뉴욕에 전시합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아트엑스포 뉴욕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지난 2019년 아트엑스포에서 제이 청의 이름으로 성공적인 작가 데뷔를 한 정 작가는 인생 산막에 들어서 아티스트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1 아트엑스포 뉴욕은 맨해튼 피어36에서 열립니다. 정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수만 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 이상 구매 시 한 번, $80 이상 구매 시 두 번, $150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간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76도, 밤 최저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3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분입니다.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